안녕하세요. 큐엔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제나이저 게임원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출시된 지꽤된 제품이긴 한데, 음향기기는 오래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성능만 좋다면 현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제나이저가 이 제품을 만들어낼 당시 게이밍 헤드셋을 레퍼런스 헤드폰을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음향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다른 이포스 제나이저 제품에서 확인했듯이 마이크 성능도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공개한 사양표에는 마이크 지향 패턴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기재해 뒀는데, 단일 지향성 혹은 다른 제품처럼 양 방향성으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이크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감도가 좋아서 지향각을 무시하고 주변 소리를 수음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거리에 따라 소리 크기 변동폭이 커서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품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케이블이나 사운드 카드를 활용한다면 성능을 더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커다란 크기 값을 하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